밥 먹었니? 먹었죠. 그냥 먹고 있어. 다 왔네. 라면 먹었지. 어, 아, 다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 MP 유니언인데 오늘 저희가 휴이를 기습 공격하러 왔습니다. 한번 기습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지금 휴이는 이상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인터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죠. 해야죠. 잘. 한번 저희가 가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휴이를 기습 공격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처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공연장에서는 그냥 예선 때부터 인사. 네, 인사만 하고. 작년에는 디프레도 되게 많이 했대요. 아, 그래요? 티셔츠는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아, 입고 계세요? 티셔츠? 아니, 아직 경험 안 했어요. 아, 전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중요할 때. 보통 휴이 노래 중에 내 콘서트 때마다 빠지지 않는 멜로디 있다고 하시면 어떤 곡 있으실지. 저희는 찬송녀라는 곡을 굉장히 밀고 있어요. 그 노래를 제일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가진 사운드 중에 제일 트렌디하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주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아, 슈엔 씨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시라고. 그게 거기까지 소문이 네. 난리 났어요. 외국에도 많아요. 저 다음에서도 봤어요. 비법이라고 해서 그 궁금해하시던데. 아, 정말요? 네. 그 주에는 한 끼만 먹었는데 오이 하나를 먹고 운동을 한다던데. 아, 간식으로도 오이는 좀 힘든데. 아니, 그냥 보기에도 멋있으신데 굳이 다이어트까지. 좀 제가 좀 쪄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제가 저를 봤을 때 네. 요새 그걸 잘 안 봐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아, 오늘 녹음하실 곡 설명 좀 해주세요. 2015년대에 썼던 뉴라는 곡을 그 리부트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 결성하게 돼서 사운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사운드로 다시 리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수천 개의 그 질문 중에 제가 골라오는데 블라우스가 그 많으시다고 그 어디서 공수를 해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직접 만드신다는 여성 의류에서 많이 입거든요. 아, 그게 네. 여자고. 이게 여성 의류가지. 버튼이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맞아요. 그것 빼고는 여성 의류가 정말 편하고. 지금까지 입고 다니신 게 다 그런 거예요? 아, 지금까지 아직 지금 입고 계신 건데. 남자, 남성 의류. 무대에 올라갈 때는 이쁜 옷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성 의류가. 네. 아니, 올라가실 때 보면은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 화장도 하고 네. 머리도 딱 하시고 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옷이라도 입고 갔어요. 저희는 좀 멀리 가야 지구도 한번 정도로. 아, 우린 여전히 가야지. 오늘 녹음 네.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